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오랜만에 테크 이슈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글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키메라 페인터라고 해서 게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캐릭터 디자인 특히 여러 개의 동물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크리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종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어떤 종류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키메라 페인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름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키메라라고 하는 것이 동물 A, 동물 B 이런 걸 합쳐가지고 어떤 괴물 만드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니셜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크리처가 있으면 이거를 디자이너들이 뭐 뿔도 그리고 뭐 등에 뭐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배트 뭐 박쥐하고 그다음에 공룡 뭐 이런 것들을 합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쳐진 어떤 괴물들을 굉장히 쉽게 디자인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구글의 스테디아 팀이 주로 하는데요. 이제 스테디아 팀은 사실은 이제 게임을 갖다가 클라우드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게임 디자인도 스테디아용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이제 겐이라 그러죠. 제너러티브 어드버셔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구상하던 중에 나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겐 갖고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카드 게임으로 먼저 기획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개의 뭐 플레이 1하고 플레이 2하고 뭐 요런 동물하고 싸우다가 뭐이이두 개를 합치면은 더 강한 그 크리처가 나오고 걔를 또뭐 같이 전쟁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카드 대전형 게임을 만들기 위한 종류였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의 조합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디자이너가 캐릭터를 3D로 디자인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쥐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겐, 특히 컨디셔널 겐이라 그러죠. 컨디션 줘가지고 생성하게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겐을 쓰게 되면은요, 이런 녀석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자면은 윤곽을 그리면 그 윤곽에 맞게 뭐 팔도 그리고 다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코나 눈이나 다 그리지만 가만히 보시면은 스타일이 여기 좀 여기저기 맞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짬뽕시킨 진짜 괴물? 아니 괴물이라도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패턴을 짜깁기한 그런 녀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겐만 갖고 썼을 때 이게 잘안 된다는 걸좀 알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이런 걸 제대로 좀 괴물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뭐 수많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정제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3D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3D 디자인 모델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아티스트가 리드를 해서 세미 오토메이티드.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처음부터 3D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 파트가 뭔지 여기는 앞다리고 여기는 코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세그멘테이션 맵이라 그러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언리얼 엔진용으로 만들었고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을 해서 2세트 텍스처 기반으로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었고, 이것들을 이제 또그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씬을 갖다가 늘렸는데,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 뛰어다니고 뭐 돌고 점프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각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 2D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하나의 모델당, 지금 이거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만 개가 넘게 세그멘테이션 맵하고 텍스처 이 페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각각 돌리고 뭐 만장씩 뽑으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티스트가 이걸 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시간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한 20분 만에 이거를 다뭐 만장 페어 넘게 만들어냈다고 해요. 일단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여팔 다리 뭐 하이에나의 팔, 뭐의 코, 박쥐의 코, 뭐 그다음에 뭐 공룡의 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을 지정한 다음에 그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이란 걸 하게 되는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스타일 트랜스퍼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퍼셉추얼 로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꾸게 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큰 그림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 위에 있는 애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하고 이네 개가 전부 다 똑같은 크리처 디자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퍼셉추얼 로스의 정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패턴이 있고 색깔은 이런 종류가 나오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애들을 나오게 해서 이 중에서 정말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뽑아 가지고 또 학습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밀한 어떤 텍스처도 잘 나올 수 있도록 한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파인 튜닝 작업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한 것들을 이용한 각각의 다른 형태들이 나온 거를 보면은 이렇게 같은 동물이라도 같은 세그멘테이션 맵을 가졌어도 조금씩 다른 스타일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구를 제공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로 얘가 아마 보니까 박쥐가 보이고요. 그쵸? 날개라든지 이런 건 박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이에나의 얼굴이 있네요. 그죠? 하이에나의 얼굴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공룡의 앞발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진 어떤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페인터를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진짜 3D 디자이너들을 위한 도구로서 겐 기술이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뭐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하겠고요. 제가 이 연구 그리고 이 데모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역시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디자이너들이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좋은 데이터세트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이들이 잘쓸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생산성이 크게 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원리를 적용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